명량은 남서 해안의 그 어느 곳보다 물살이 빠른 곳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좁은 협수로를 통과해 다시 넓은 바다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사리대가 되면 그 수면은 더 높아져 물살은 더욱 거세집니다. 밀물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각에는 물살을 거스르는 것은 고사하고 그 경류 앞에 배를 대고 서 있기조차 곤란할 것이다. 그게 언제입니까, 장군? 매월 보름 사시입니다, 장군. 사시라? 진정 그 시각에 서진을 하면 함대가 방풍이 몰아치듯 적을 깨고 갈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입니다, 장군. 명량의 지형은 우리 구르지마 수군의 발원지인 시코쿠와 유사하여 그 특성을 수입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조선에 건너온 날로부터 열흘 이상 살펴보던 결과이니 크게 의심치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 보름 4시에 명량에서 이순신의 함대를 모조리 쓸어버리도록 하지. 적이 만일 명량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다음 달 보름 명량을 통과하려 하겠지. 배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 조차 가늠할 수 없는 전장에 부하들을 기어이 세울 생각이십니까? 일각의 시간도 낭비치 말고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오. 명량의 물살이 가장 빠르고 거친 한시진, 그 한시진을 버티는데 승패가 달렸소. 장군!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소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임을 잊지 마시오. 천하에 이순신의 함대가 열세 척이라니. 알고는 있었으나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보니 동정심을 금할 길이 없구만. 조물에게 함대로 일자진을 펴놓고 버티고 있는 저놈이 기특하다 해야 할지 무모하다 해야 할지. 함대가 좀 더 그럴듯했으면 싸움의 재미가 지금보다는 더하였을 텐데. 그저 니놈을 내 손으로 없애야 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인가? 기다려라, 이순신. 일각도 지나지 않아 이 바다야말로 니놈의 무덤이 될 것이야. 구르지마에게 신호를 보내라! 이순신의 저 보잘것없는 일자진을 당장 깨버리라고 해! 장군! 적이 속도를 높이고 있구만이라. 지금이다 배를 돌려라! 전속력으로 울돌목을 통과한다! 네, 장군! 명령기를 울려라! 전함대 대각이다! 대각하라! 하시겠다. 그 정도 계책은 있어야 이순신이라 하겠지.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봐야 되지가 않는 싸움이야. 항상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는 법이고,
넓게 원을 더 크게 놓으세요. 철새의 위치를 들켜서는 안 됩니다. 적이 철새를 눈치채면 조선군의 안위는 없어요. 여자들은 뭘 하고 있는 게야? 글쎄요. 그 나라 군사들의 무운이라도 빌겠다는 것인가? 한심한 자들 같으니라고 하늘이 전쟁을 대신이라도 해준다든가 어디. 성주나라! 성주나라! 일자진이라. 300척이 넘는 함대를 일자진으로 막을 수 있다고 여기다니. 멍청한 놈.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들 돌격해! 전근! 금년에서 충분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 시킨들면! 저 단일각도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버티고 있는 꼴! 보고 싶지가 않아! 돌격해! 닻을 내려라! 죽기로 싸운다! 장군, 닻을요! 일각도 지체천 말고 명령을 내려! 알겠구만이라 장군! 닻을 내려라! 닻을 내려라!
됐다 됐어! 됐다 됐어! 조배만 더 버티거라!